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자책하지 마라, 아가. 나 때문이다, 자책하고. 엄마도 많이 우신다. 왜 울고 싶어? 네, 아니. 안 울고 싶어? 너를 보니 남자라고 해야 되나 여자라고 해야 되나? 여자예요. 어? 여자예요. 응. 생식기는 여잔데 양성애자야 동성애자야? 양성애자인 것 같아요. 사람이 좋아서 여자든 남자든 안 가리고 만나는 것 같아요. 사주에 있다. 사주에 네 몸에 선녀가 있으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귀신이 들려서 네 마음에 음사가 일어나서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다. 근데 좋게 얘기하면 네 몸에 선녀가 있다 보니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아. 사주팔자에 돼지띠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물과 물이 섞인다라고 얘기한다. 양수에 양합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한다. 너를 보면 장에 시비다툼, 자살살, 투옥살, 일신의 고변살이 다 들어있다. 일신의 고해살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뭐고, 부모가 있어도 네가 외롭다. 양주 부모가 있어도 주고받을 복이 없고, 응? 홀로 단독이 자수성가를 하면서 혼자 이루면서 혼자 살아야 돼. 그러면 일신의 고난살은 뭘까? 네가 크게 사고가 나서 누워있든가, 그 다음에 충격으로 인해서 수옥, 감옥에 가 있든가, 아니면 어디 장난이 와서 병원에 갇혀 있든가, 안 그러면 장애, 팔다리를 잃을 수. 이해가 가나? 이게 24살 때부터 들어왔다고. 너를 보니 그런다. 여자가 둘이가 보인다. 하나는 나이가 많은 여자고 하나는 젊은 여자고 너하고 연관이 있다는데. 여자가 자살고혼. 여자가 자살고혼이 누군데? 사귀었던 사람이. 선생님 그랬잖아. 울고 싶냐고 아까. 많이 운다. 이 여자애가 물어보란다. 나한테 왜 그랬어? 아, 나한테 왜 그랬냐고. 나한테 모진 소리 왜 했냐고. 미워서. 나는 너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 주니까 그게 너무 미워서. 사건은 너 때문에 일어났겠지만 이 죽은 딸에게한테도 여자친구한테도 이런 자자의 상충이 들었기 때문에 지가 이런 자살을 선택을 했겠지. 한 분은 자살을 했고 한 분은 타살 같은 자살이야. 그래, 자궁에 살이 들었는지. 누구야? 엄마가 저 낳고 돌아가셨어요. 자궁에 수궁 수맥살 때문에 너를 감고 태어나서 이미 너는 벌전에 태어난 거야. 자궁에 이 물길이 벌전으로 바뀌다 보니 내가 자궁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남자이기를 바랬고 그래서 또 다른 자궁을 찾게 된다고.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자책하지 마라, 아가. 양수의 수가 합쳐졌으니 어차피 그 아이가 살아있고 네가 다쳐서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다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내고 그 아이가 못 다산 못까지 네가 살아내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자신감 있게 맑고 깨끗하게 네가 살아남아야 돼. 그 아이 목만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얼마든지 네가 좋은 일을 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어. 네가 우리 아들하고 같은 나이인데 쌤이 바라보니까 아가 너무 힘들었겠다 생각된다. 선생님, 나 한번 안아줄게. 나 때문이다 자책하고 엄마도 많이 우신다. 너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고 엄마가 말씀을 전해주시래. 너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내 운명이 다 했다고.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만져보고 싶고. 왜 이렇게 불쌍하냐? 네가 밥을 못 먹어 불쌍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 봤을 때는 옷이 없어서 불쌍한 것도 아닌데. 너무 하루하루가 그래, 깨는 버티기가, 게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 계속 꿈에 나오고 생각하면 어지럽고 걔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냥 계속 자책하게 되고 제가 자책하게 된다 그래. 선생님 보니까 매일 버티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냥 그때 용서해줬으면. 그때 네가 용서를 했더라도 그 다음 날 니를 만나러 오면서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다른 데 볼일 보러 가다가도 죽을 수도 있다. 인명은 재천이라 그렇게 생각해야지. 너무너무 힘들면 이 유튜브가 아니라 따로 연락해서 쌤한테 오면 그 친구를 만나게도 해주고, 응? 만나서 선생님 좋은 데로 일단은 따뜻한 곳으로 인도를 해서 묶어둘 수도 있어. 너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응? 선생님은 뭐 양생이자다 동생이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4살 때부터 힘들게 살았어. 네 나이보다 훨씬 젊었을 때부터 신이 왔고. 근데 나한테는 내가 이길 수 없는 무게들의 삶을 주셨단 말이야. 동성 간의 사랑을 해보게끔 했지만 그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줘서라도 너한테 알으라고, 깨우치라고, 그래서 주시는 거고, 이런 충격을 너한테, 이 벌이 너무 세게 내려오니까, 어린 네가 50년, 70년, 80년 됐는 이 벌을 거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촬영이 아니더라도 네가 힘들면 한 번씩 와서 엄마 같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한다면, 네가 다시 살아보겠다면 거기에다가 배도 띄우고 다리도 놔주고 튼튼하게 잘갈수 있도록 길도 열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알았지? 이번 사례자는 딱히 우리가 이제 편견으로 볼거 없이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지금 여자아이인데 남자의 모습으로 왔던 사례자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굉장히 깊이 어느 정도 사랑하다가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으면서 여자친구가 쉽게 말하면 자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적 추리를 들어가고 보니까 또 이제 타살 같은 자살이 보여서 알아봤더니 모친 열애가 그렇게 자기를 낳고 후산돌이를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이 원앙의 원망살, 고해살, 그 다음에 자살의 타살, 그 다음에 사자, 상충살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다 보니 이 아이가 20살이 넘어서면서부터 이렇게 양성애자, 동성애자를 선택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으로는 자기가 운동을 하고 있다 하고, 이 운동을 해야만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에 몸은 굉장히 왜소하나 이게 용신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움직이는 이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앞에 있는데, 저희들 같은 제자인데 이걸 잘 길을 못 열다 보니 자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벌전으로 이 아이가 온몸으로 액바지로 지금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 아들이랑 같은 동갑인데 너무 많은 고통을 어릴 때부터 받고 자라서
많이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의 자살의 부재로 인해서 본인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책감, 우울함, 괴로움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가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런 이 영적인 상담보다는 인간적인 상담으로서 좀 보듬어서 자식같이 생각하고 좀 길을 열어주는 그런 요번에 사례자였던 것 같아요.